삶고구마만 먹었잖아요. 지겨워가지고 오늘 군고구마를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오늘의 요리를 도와줄 아이템 자이글. 자이글로 군고구마 하면 진짜 맛있거든요. 키로 20분씩 구워줬어요. 군고구마다. 그러면 뉴트리미 타먹을게요. 아니 요즘 시국이 시국이라 그런가 계란이 되게 비싸졌어요. 동네 가면은 계란 한 판에 한 4,000원? 이렇게 구매할 수 있었는데 다시 한 5,000원대 가격이 되더라고요. 확실히 불맛이 나요. 불에 그을린 맛. 전에 제가 계란도 삶아 먹다가 구운 계란 만들어 먹었듯이 이렇게 식재료도 다르게 조리하면 좀 질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치, 나도 믿을 수가 없지. 때리지 마. 꼬리로 때리지 마. 꼬리 때리지 말라 그랬어. 아이, 예뻐. 때리지 말라고. 야, 때리지 말라고. 아, 아, 아프다고. 어제 스타벅스 갔거든요. 벚꽃 어들러랑 양우산 사려고. 근데 가는 곳마다 품절. 이거 되게 많다. 아, 양산도 없어요? 네? 양산이요. 아, 네. 네네. 수고하세요. 죄송한데, 뭐 들러서 나갔어요? 네, 어, 양산도 사 나갔어요? 제 입고 안 되나봐요. 네, 거기 안 된다고. 이쁘다. 유리라 너무 무거울 것 같고. 혹시 벚꽃 머들러 남은 거 있나요? 네? 벚꽃 다 나갔어요. 어쩔 수 없죠. 뭐 동그든 거지 뭐. 근데 오늘 카페 검색해 보니까 재입고 됐다고 하더라고요. 인기 상품들. 오늘은 꼭 구할 수 있기를. 함께 갑시다. 끄그. 어머, 있다. 아, 어떡해. 어, 구했어요. 어, 어떡해. 이렇게 구매하려고요. 마침 커피도 떨어져가지고. 스타벅스는 원두 그라인딩을 해주거든요. 원두 가는 게 없으신 분들은 스타벅스 산 거 아니어도 스타벅스에서 원두 갈아줘요. 대신 헤이즐넛처럼 향이 강한 건 빼고요. 그거는 그라인더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아무튼 이렇게 구매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라인딩에서 담아주셨어요. 성공됐으네. 이번에 카카오톡 쇼핑하기 원톡 떠가지고 봤는데 닭가슴살 너무 맛있겠죠? 닭가슴살 소스 까야지. 이거 한번 먹어보고 후기도 괜찮고 사진도 괜찮았는데 막상 또 실제로 보니까 맛대가리 없어 보이는데 우선 먹어보고 추천드릴지 안 드릴지 알려드릴게요. 코너 속의 코너 스타벅스 언박싱. 자, 요번에 스프링 시즈 블렌드라고 원두 구매했거든요. 커피 다 떨어져서 약간 끝에 체리 맛이 난대요. 그래서 우선 좀 이따가 지금 물 끓이고 있으니까 먹어볼 거고. 벚꽃나무 머들러 너무 이쁘죠. 어떡해. 아니, 마음 같아서는 이거 한 10개 사가지고 유리병에다가 인테리어용으로 해놓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로즈골드 나무가지 느낌으로 가운데 스타벅스 코인이 있고 끝에 머들러다 보니까 이렇게 음료 저을 수 있는 동그란 부분. 우양산. 어차피 제 양산이 제일 검은 거밖에 없어서 이런 디테일 보세요. 벚꽃 디테일에 그런데
스타벅스 응가까지. 또 너무 이뻐요. 이렇게 열어서 집 안에가 이렇게 수건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물이 묻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흡수가 된대요. 어떡해. 너무 이뻐. 어떡해. 너무 이쁘다. 여기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 꽃은 비가 오면 빨간색이 난대. 뭐 여행가서 양산으로 쓰다가 또 비 오면 우산으로 쓸 수도 있고. 그죠? 그 느낌적인 느낌. 나랑 벚꽃 보러 갈래. 이 시국에? 오케이 바. 맛있어요. 전 되게 산미 있는 커피일 줄 알았거든요. 새콤하게. 근데 구수하고 끝에 체리향이 살짝 나요. 잘 산 것 같아요. 좀 산미 있을까 걱정했는데 괜찮네요. 점심은 한번 도전해보려고요. 요거 하나랑 닭가슴살 볼 115칼로리고 이게 157칼로리거든요. 두 개 300칼로리. 냄새는 약간 닭가슴살 물에 삶은 냄새?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약간 동그랑땡 냄새가 나고. 이거 먹어볼게요. 오리지널 닭가슴살. 우리 약간 명절에 보면 동그랑땡 중에 좀 두부 많이 넣은 동그랑땡 있죠? 약간 그런 맛 나요. 닭가슴살이라고 생각 안 들 것 같아요. 닭가슴살 반대 청양고추 맛. 괜찮다. 확실히 간이 돼 있는 느낌. 청양고추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맛보고 맛있는 것만 골라서 살라고. 매콤하다. 닭가슴살 볼은 샐러드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좀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좀 순해가지고 착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살 안 찌는 맛. 잘 안 찌려고 먹는 거긴 한데 어떻게 안 먹는 거 까먹는 거야. 몇 끼마다 먹거든요. 나쁘지 않아.
이탈리안 드레싱 끓게요. 이번에는 낫또, 풀무원 낫또. 이거 안 비리고 맛있어요. 간장 소스랑 버섯 소스 끓여서 낫또 두부 샐러드 만들어서 먹도록 할게요. 오늘 또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다들 화이팅 하시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